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락이TV의 오락입니다. 오늘도 기수역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. 제등 뒤편이 바로 기수역 수문 있는 곳입니다. 수문 잘 보이죠? 직선거리로 약 50m에 위치해 있습니다. 폭은 약 150m가량 되고요. 수심은 1m가 넘습니다. 그리고 바닥 지형은 뻘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이곳은 2년 동안 총 10회 정도 출조를 했는데요. 단한 수도 못 보탰습니다. 오늘은 기쁘고 한 수 했을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, 지켜봐 주시고요. 힘차는 건 부탁드립니다. 저도 맛을 위해서 화이팅!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. 화이팅! 오늘의 미끼는 자색 미끼 중에 최고라고 하는 바로 첨부어입니다. 작아서 두 마리씩 끼워서 사용해 보겠습니다. 위에 전기줄이 있어서 투척 시 매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오늘이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. 모레면 5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 4월에 꼭 마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. 우측 네 번째 대가 아까부터 초리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.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좀더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8시 5분경에 우측에서 3번 대와 4번 대가 번갈아가며 초리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. 더 이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저수지는 매년마다 꾸준히 출조하고 있지만 상류 지점에서 메기, 가물치, 그리고 동자개 외에 장어, 올곧은 보지 못했습니다. 몇년 전에 가뭄이 심하게 됐을 때 마을 원주민들이 키로급 작어를 포함해서 다수의
고기를 실어 날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꾸준히 출조하고 있지만 장어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. 자생 맥주 중에 최고라고 하는 참봉어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릴 때 꺾어짐은 전혀 없습니다. 4월 장어 보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포근한 관계로 인해서 11시까지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.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.